할래? 싱크! 오이자 오이자 햇 엽기 오뎅에 치즈 추가, 오뎅 추가, 햄 추가! 아 이거 한입 먹었는데 그 봉봉. 저는 오늘 촬영을 끝내고 와서 밥 먹어요. 원래 먹방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 그건 줄 알고 싶었어요. 약간 허니콤보 같은 느낌? 겉에가 근데 이렇게 시즈닝 가루인지 몰랐네. 그리고 이게 새로 나온 건 줄 알았는데 원래 나온 지가 꽤 됐더라고요. 몰라서 시켜 먹어봤더니 역시 역덕인 허니콤보. 제가 류진 씨 팬이라서. 그 홀리우드 진출한다는 그 류진이요? 아니 꼭 류진이어야만 하나요? 아 배우는 류진 말고도 아닌데. 배우는 류진 작가는 말했다시피 천왕. 그렇게만 된다면 비청소는 물론. 허니는 좀 맛있다. 허니 꿀. 중년 중국 배머 죽긴도 여치기와 조수이크나 엽떡도 사리 추가를 많이 하면 맛이 좀 달라지는구나. 얼마 전 홀리우드에서 어플을 받고 오늘 아침 귀국하셨는데요. 저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겁니다. Always my best. 제임스 카라는 이식으로 홀리우드 진출을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엔 캘리포니아 이 강렬한 햇살 아래 진수와 모이또 한잔을 하겠습니다. 언제 배웠습니까? 홀리우드엔? 기다리는 분들만의 나중에 정신적 부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아 오늘 영화 너무 기대되고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국 못 만나고 오신 거예요? 다시 도전할 거야. 선배님 소속사 찾아가든 선배님 집을 찾아가든. 알겠다. 왜 허니콤보랑 더 잘 어울리는지. 엽떡 자체가 걸쭉한 떡볶이잖아. 완전 국물 떡볶이가 아니라. 근데 이게 시즈닝 치킨이니까 약간 텁텁함이 있는데. 연락이 두절이고?
온몸을 던질 정도로 난 사랑을 해내고 싶어요. 진아, 나는 종종 내가 네 매니저가 된 거야. 내가 네 형이라는 게 참 잘해서. 형아, 이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한번 정도는 내가 죄송했지. 난 너의 눈과 크게 다친 줄 알고 눈을 흘렸다고. 내가 하고 좋게 나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났어. 우리 이제 한 잔 들어갈까? 응? 제가 보낸 메일 한 번밖에 없어. 당신의 답변에 저의 미래가 제발. 세상에 모든 아니, 하나는 꽁치가 있길래 제가 꽁치 통조림하고 골뱅이 산 것 같아서 당연히 저건 꽁치니까 이건 골뱅이겠지 하고 깠거든요? 그래서 양념소스도 다 만들었는데 어쩐지 얘가 잘 안 나오더라. 고등어였어요. 오늘 한 끼도 안 먹어서 이거나 먹으려고 했더니만. 맛있는 냄새. 근데 지금 안 먹고 이거 내일 밥으로 먹을 거예요. 김치 완전 무른 게 좋아서 푹 익혔어요. 내일이면 더 맛있어지겠죠? 우와, 닭강정이다. 잘 먹겠습니다. 공정이가 모르는데 빠져도 안 보내줘. 그 사이 성우 새끼가 부장이 된 거야. 근데 술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새끼가 부장이 됐어. 그치? 당장. 아무튼 형은 스타일이 달라. 뉴 타입이야. 응? 앞으로 형 말만 잘 들으면 돼. 응?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모반 애들이랑 엮이지 마. 아, 원래 간장물 몇 개가 된 것 같아. 좋던 사람. 우리 허기형 일병은 맨날 허기져서 이름이 허기형이야. 뭐해? 나 혼자 가? 아닙니다. 이거 혼자 있어도 될까? 아닙니다. 확실히 제가 이거 포장해서 먹은 적도 있고 하는데 포장해서 먹은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럼 감청영장을 어디다 쓰는 걸까요? 게임회사나 포털 사이트에 보내서 접속 기록을 열람하지. 타령분들은 연락 깽돌이거나 여친들한테 메일을 보내야 되는 어떤 로맨티스트로 조회 허가가 나도 지금 본인 사이트에서 여기 접속해서 심정 건담 이후로 좋아요. 같이 갈래? 난 어디든 좋아.